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곧 비가 내릴 것만 같다. 매번 점주님께 밥과 커피를 얻어먹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미국에 거주하는 오인수님께서 후원해 주셨다. 점주님과 맛있는 밥을 사 먹으라며 그렇게 도움을 주셨다. 아저씨, 언제까지 백수로 살 거예요? 놀지 말고 노가다라도 하세요. 백수 노총각 시즌 3. 점주님과 점심 식사를 위해 점포를 찾았다.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빼빼로다. 어느덧 빼빼로 데이는 다가오고 아, 저한테 강매를 시켜요 좀 전에. 강매가 아니라 빼빼로 알러지 있어서 못 먹어요 좀 전에. 진짜요? 네. 응? 네. 알레지? 네. 알레지가 있다고? 삐친 점주님. 그리고 점장님, 이거 제가 사갈게요. 그냥 제가 사간다고요. 하지만 말없이 계산하는 점주님. 고작 6,000원인데 그냥 좋아하는 과자라며 구매했다면 어땠을까? 잘 먹겠습니다. 빼빼로 고맙습니다. 짧은 생각이 후회로 밀려온다. 점장님, 오인수님 있잖아요. 미국에 계시는 그분이 라이브 할 때 점주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라고 50불 쌌잖아요. 밥은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뭐 드실 거예요? 비쌀 거 먹어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저 스테이크 알러지 있어요. 소고기 알러지 있다고 못 먹어요. 진짜 못 먹어요. 이렇게 째째하게 사람이 노는 게 아니오. 너 그러면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난 정말 쪼잔하고 비열한 인간이다. 후원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밥값을 계산하려 했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식당으로 향한다. 니치 안에 또 기름도 없지? 예. 이거 무슨 냄새예요? 모르겠는데? 아, 냄새 안 나요? 우리 와이프도 무슨 뭐 냄새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는 잘 못 느끼겠는데 왜? 야, 점장님 이거 에어컨 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어우 뭔가 냄새 나는데 휴지 있어요? 휴지요? 어 휴지. 저 뒤에 냄새에 민감하진 않지만 점주님 차에서 나는 냄새는 치명적이었다. 문제는 에어컨 필터 미교체. 보통 6개월 또는 1만 킬로 주행시 교체 주기다. 아, 이제는 좀 살 것 같네요. 에어컨 필터 이거 교체 안 하셨죠? 몇 년을 된 것 같은데. 그래요? 냄새가 이 정도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필터 교환을 해야 되겠네? 해야죠. 해야지. 빨리 가까운 데 가서 하셔요. 어, 알았어. 이러니 사모님이 싫어하죠, 냄새 난다고. 좀 전에 잘 안 탄다면서요, 사모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냄새 나니까 안 타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냄새에 취해 머리가 아프고 속은 미식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차를 세우고 구토를 했다. 그리고 안정을 찾은 후 다시 식당으로 향한다. 점주님이 선택한 육회 비빔밥, 서비스 된장찌개. 점장님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인수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의 인사와 함께 밥을 넣고 그리고 양념장. 된장찌개 맛을 보고 밥을 비비기 시작했다. 다이어트 후 처음 맛보는 고추장 양념과 육회 비빔밥의 조합이 매우 훌륭했다. 맛있는 반찬은 물론 친절한 서비스와 인테리어도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편집하는 이 순간 나 자신에 대해 잠시 반성해 본다. 점주님은 나에게 빼빼로를 강매할 뿐도 스테이크를 얻어먹을 뿐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돈이 나갈 것 같은 상황에 돈이 아까워 빼빼로와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알러지 환자가 된 것이다. 내 돈이 아까운 것처럼 남의 돈도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다. 하지만 백수가 되고 쪼잔하게 변해가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점주님께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려 한다. 비록 크진 않지만 점주님께 꼭 필요한 제품, 그것을 선물할 예정이다. 아유, 형님 아직도 삐지신 거예요? 어제 영상 올라갔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편집해서 올리면 어떻게 해? 상의도 하나도 없이 또 나만 나쁜 놈 됐잖아. 얘기도 없이 그거를 쓰고 뭘. 죄송해요. 화 좀 푸셔요 형님. 죄송한 마음에 내일 집 근처에 식당 기가 막힌 데가 있거든요. 형님하고 점주님하고 모시고 식사 한번 좀 대접하려고. 뭐 사줄 건데? 기가 막힌 맛집 하나 있거든요. 형님이 한 번도 못 먹어본 데고 유명한 데예요. 청와대 식당에서 근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방장이 고급스러운 데니까 죄송한 것도 있고 점주님한테 감사한 것도 있고 해서 내일 형님 12시 반까지 오세요. 12시. 형님께 실수를 했다. 얄미워 굴탕 먹이려 했지만 형님의 기부금에 내 이름을 올린 건 지나쳤다. 그래서 점주님과 형님을 모시고 거하게 쏘려 한다. 예, 점장님. 응. 점심때 시간 어떠세요? 좋아요. 내일 제가 점장님 좀 모시고 기봉 형님 좀 제가 초대해서 기가 막힌데 있거든요. 응. 제가 밥 좀 한번 사드리려고. 백수가 인마 그래 뭔 돈 있다고 인마 뭘 사. 점장님 큰 건 아니고요 작은 거니까 내일 점심에 12시까지 오세요. 기봉 형님은 12시 반까지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미리 오셔야 돼요 점장님. 와서 제가 뭐 좀 하나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서. 알았어. 예, 고생하세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다음날 오전이 되었다. 택배가 도착했고 큐에드 차량용 프리미엄 구리 헤파 에어컨 필터. 나의 이벤트는 점주님 차에서 썩은 내가 나는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주는 것이다. 약속대로 시봉이 형님 오기 전 점주님은 미리 도착했고. 이게 뭐야? 차에서 썩은 내 놨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 교체해드리려고. 이제 차에서 냄새 안 날 거예요. 알았어 고마워. 기봉이 형님 오기 전에 빨리 교체하자고요. 알았어 알았어. 교체는 매우 간단했다. 에어컨 필터 교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약 3분이면 충분했다. 야 좀 전에 먼지 보세요 이거. 와 이러니 냄새. 아! 와, 어우 더러워. 어우 씨. 좀 전에 이게 큐에드예요. 떠오르는 업체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하얀데 이건 시커멓죠. 먼지에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필터를 교체한다. 교체 방법을 몰라 카센터에서 비싼 돈을 지불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교체 가능한 프리미엄 구리 헤파 에어컨 필터 추천합니다. 점장님 이거 뭐예요? CEO 기봉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봐. CEO 전주. 아 점장님 이거를 시봉 형님한테 왜 줘요 이런 걸 아깝게. 아니 네? 오늘 왜 빼빼로데이 날 왜 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또 돈 쓰게 만들어. 쫀득이. 아니, 빼빼로 쫀득이 빼빼로 소주 한 병. 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요. 아 저런 분한테 이거 왜 줘요? 아 참 아깝네 아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뭐예요? 시봉이 등장.
정준이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선물을 준비했다. 하지만 시봉이는 빈손. 이거는 참나무님이 이거 구운 감자 하나씩 드리라고 빼빼로데이라고. 감사합니다. 아유, 항상 이렇게 맨날 챙겨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참나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정말 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주 옥산 최고의 맛집. 아 이거 장인데 분명히 맛집 있어요 형님. 청아대 주방장이 한 거라고. 맞아요 청아대. 청아대. 청아대? 청아대에서 근무하신 분이고 요즘 맛집이에요 형님. 기가 막히죠? 맛집 많아요 형님. 또 속았네 또 속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가세요 형님. 사드리진 못하고 필요한 거 사가세요. 네, 여기 아 형님 여기. 여기? 아 여기 기가 막혀. 맛집입니다 맛집 여기. 아니 저기 여기 저기 청아대 그 주방장님이 하시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아대. 아니 그래 후가 가지고 육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야. 그렇게 대기를 했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